배들이 어선들이 아침에 출항하고 있습니다. 감도 있습니까? 감도 아침에 항구가 아주 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프렌링스입니다. 북부 KRT 출발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오늘 아침 일정은 6, 7, 8입니다. 6시에 총기상, 7시부터 식사, 8시에 출발하는 것을 6, 7, 8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만에 패니어를 꾸리고 밥 먹고 체조하고 출발 준비하려면 꽤나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오늘은 누가 제일 늦었을까요? 안전한 여행, 아름다운 동행, KRT 파이팅! 자, 첫날 라이딩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거진항입니다. 오늘 아침은 그다지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서 춥지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꽤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바닷가를 자전거로 달립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달리니 상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거진항을 출발해서 파진포 통일전망대 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다가 명파리에서 내륙 쪽으로 접어듭니다. 저는 최근에 백두대간 종주를 마쳤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붙어서 오늘 라이딩은 출발이 한결 가볍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자전거에 짐이 많이 없습니다. 사랑개님이 타고 오신 지원 차량에 무거운 짐을 싣고 라이딩 도중에 필요한 물건만 패니어 하나에 넣어서 가볍게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비겁해지니 라이딩이 가뿐합니다. 15분쯤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다 화진포 콘도 옆 해변에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수평선을 바라보니 가슴 속에 아련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입니다. 이 앞바다는 현역 시절에 수도 없이 많이 초계 비행을 했던 곳입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곳. 청춘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바다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옛 추억이 스쳐 지나가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로서는 오늘 라이딩이 올해 들어 처음 하는 팀 라이딩입니다. 혼자서 오랜 기간 백두대간 종주를 하다 보면 혼자 여행하는 데 익숙해져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자전거를 타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면 내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단체가 되어 오늘 가야 할 거리가 정해지면 일정한 속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부 다 미쳤다. 팀 동료와 호흡을 맞추는 것 또한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이전에 함께 라이딩을 해본 분들도 있지만 함께 라이딩하는 것이 처음인 분들과는 얼마간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팀 라이딩을 하는 두 분이 라이딩 진행 속도에 다소 부담스러워했지만 제진 검문소에 별 무리 없이 도착했습니다. 뭐 오더라도 좀 높아지면 약간 그래서 안개 때문에 네. 가시면요 건봉사 이정표 있어요. 그 타자는 건봉사 주차장에 계세요. 명파리에서 내륙으로 접어드니 더욱더 도로가 한산합니다. 강간이 있는 고개도 낮았고 도로 상태가 좋아서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식사를 할 때까지 행차님이 선두에서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시는 행차님을 보면 여전히 불안해 보이지만 많은 대가를 치르며 터득하신 기술이라 나름대로 안전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사고가 나도 누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건봉사 가기 전에 있던 송강 저수지입니다. 잠시 쉬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침엽수가 없는 데가 단풍이 드니까 멋있네요. 민통성은 철조망입니다. 민통선 내로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갈 수 있는 최북단입니다. 이런 동영상 찍으려면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서 멈추어 촬영하고 다시 열심히 쫓아가야 한다는 걸 아시죠? 점심 식사 전에 건봉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봉사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유서 깊은 곳입니다. 구한말 개화사상과 신문화 교육을 위해 공명학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괴뢰군이 주유소로 사용했던 곳으로 건봉산 지역 전투로 인해 사찰이 대부분이 폐허로 변했으나 근래 들어 점차 복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역시 불국사가 저리 크기는 크다. 아, 건봉사다. 파이팅! 역시 불국사가 저리 크기는 커. 돌확이랍니다. 돌확. 건봉사에서 꼭 보셔야 할 곳. 돌확. 곡식을 빻거나 찢는 데 쓰는 도구이며 절구의 일종이다. 이제 건봉사를 뒤로 하고 진부령 방면으로 이동합니다. 간간이 낮은 언덕이 있긴 했지만 한적한 도로를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코스였습니다. 어느덧 점심때가 되어 진부령 올라가기 전에 들리곤 한다는 진부령 맛집 요동막국수로 달려갑니다. 물찬 제비같이 쏜살같이 달아나는 행차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요동막국수인데 막국수를 먹은 적은 없고 항상 쌈밥을 먹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진부령을 향해 출발합니다. 라이딩 선두가 지구 여행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부터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진부령 가는 길 계곡이 굽이굽이마다 단풍이 우리 일행을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오르막은 3, 4km 전에서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한참 가다가 선두로 가시는 지구 여행님을 놓쳤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어차피 선두는 놓쳤고 뒤에 오는 팀과도 간격이 있어서 사진도 찍고 쉬엄쉬엄 올라갑니다. 오늘 라이딩 구간 중에 진부령 바로 직전 계곡의 단풍이 제일 보기 좋았습니다. 진부령 정상에는 고개 넘어 용대리에 차를 주차하고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부령으로 올라오신 산안개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진부령을 올라가는 사람은 끌바를 하기도 한다는데 오늘 처음 팀 라이딩을 하는 초우님과 클라우체님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잘 올라오셨습니다. 고개 정상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오늘의 숙소가 있는 용대리로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예정이라 야영을 하지 않고 따뜻한 숙소에서 샤워도 하고 쾌적하게 자기로 했습니다. 최초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또 한 번 비겁해졌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라이딩이 79km가 나왔대요. 그래서 각자 공식 기록으로 오늘 라이딩을 79km로 해주시고 1만 km를 회원이 올릴 때는 각자가 올리라 아니면 각자가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사실 라이딩의 이제 핵심은 첫날이잖아요. 진부령 넘는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전망대를 일단 못 갔는데 사실 통일 전망대를 다니면서도 이 금강산을 일부 보면서 해금강을 바라보는 게 핵심인데 지금 아프리카 대결성 때문에 못 갔는데 그래서 아쉽고 건봉산은 뭐 양념이죠. 그냥 산안개님은 시간만 있으면 우리 팀원들이 뭉친 근육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하나는 안전한 라이딩, 그 다음에 서로 이해 배려하면서 가는 아름다운 여행인데, 아름다운 동행, 그 다음에 이제 KRC 좀 파이팅, 안전한 그러면 라이딩 해주시고, 아름다운 하면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KRC 그럼 파이팅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까?